Let's go. Buldu.뭐라는 거지? 해석 번역 좀 해줘요, 통역. 지금 남자 때문에 짜증난대. 확실해요? 아니. 잠시만요. 네, 잘 봤고요. 말이 엄청 빠르네. 랩하시는 분. 와, 약간 하이 패션? 그치, 약간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동양식, 어? 한국에서 찾기 쉬운 부채같이 생겼네. 아,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 남자분. 어? 남자분? 여자분?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스타일이잖아. 그렇지. 눈 처지는 스타일 참 좋아하시죠. 눈 처지는 스타일 내가 되게 좋아하지. 맞아.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은 나는 다 좋아하네. 근데 문제네 그게. 그냥 모든 여자 이상형 하나씩 그러니까, 들어와 있네. 다 좋아하네. 아유, 나도 이제 큰일 났다. 야, 망했다. 야. 귀엽잖아. 약간 귀염상이야.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약간 여태까지 애들이 다 인상이 셌는데 얘는 그나마 순한 이미지 귀염상이고. 어, 진짜 예쁘다. 이쁘다. 어, 나 이런 느낌이 좀 진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사람이면은 맞아. 러블리한 느낌. 왜 울어? 왜 울지 마요. 왜 울어? 아,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초기. 영어로 베리야. 베리. 아, 베리 겁니다. 보면 다 촉촉. 어, 진짜 이거 하고 있다. 촉촉촉 하고 있다. 제 말이 맞죠? 어, 촉아야. 촉촉. 너 뭐 내 말이 맞지? 베리. 베리. 터키에 가면 기본 이건 알아야 돼. 아, 진짜? 근데 이런 사람은 대체 어디 가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야? 터키 가면 있어? 터키 가면 있는 거야? 와. 이분도 눈이 있다만 하셔. 진짜 크다. 아, 귀여워. 아, 걔가 사람만 해. 근데 걔가 되게 귀찮아해. 아, 그러니까. 뭐야. 저기 다 이런 느낌인데. 짝사랑이야, 짝사랑. 진짜 친구들만 있는데? 근데 약간 유해 보인다, 확실히. 뭔가 센 거 보다가 이렇게 이제 순해 보이고 그런 거 보니까. 순한 게 더 나은 거 같아. 약간. 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약간 트와일라이트 나오는 그 모델, 아, 그 배우 느낌. 와, 아, 이런 느낌, 그렇지? 딱 이렇게 선하게 느껴지잖아. 얼굴에서부터 착함이 느껴져. 착해 보여. 내가 터키 가고 싶다. 터키 7개월 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진짜 예쁩니다. 아, 그래. 진짜 촉촉 기사했습니다. 예쁘다. 어떻게 읽어요? 이게 G가 유무샤케라고 하는데 묵음이야. 근데 길게 발음. 그러니까 투우바. 투우바 멜리스. 유는 우랑 유 사이 발음. 유. 튜크. 야. 튜크. 근데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 세. 와, 세다. 와. 약간 힙합 하실 것 같은데. 오, 스웩이 진짜 스웩이 느껴지네요. 아, 되게 근데 내추럴하다 이거는. 뭐죠? 나이스 샷인데요? 물 바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댓글로 나이스 샷. 안티인가요 이 사람은? 눈도 색 봐. 너무 이뻐. 어, 그러네. 에메랄드 색이야. 터키 분들은 다 대체적으로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키도 크고 다 커. 진짜. 어? 눈 이것도 수수한데? 근데 머리색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원래 컬러가 뭔지 모르겠어. 원래 컬러는 까만색이겠지, 갈색인가? 여기 까만해. 뿌염 하시나요? 뿌염 하시나 보네. 네, 여기 까맣잖아, 여기. 제 터키 친구도 보니까 뿌염 하더라고요. 파리, 맨. 예. 기태가. 아, 터키 클럽 재밌죠? 가봤어요? 아니, 매주 갔죠, 매주. 아, 매주 갔어요? 촉규자야. 촉규자요? 아, 터키는 한번 살아생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꼭 가봐야겠습니다. 다녀오신 분 애쉬님 계시는데 한번 오늘 밤에 한번 물어볼까? 술 먹으면서? 그럴까요? 그래, 한번 물어보자. 아, 술이라뇨. 아,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커피 한잔 하면서. 그쵸. 걔는 네, 그쵸. 19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저희는 청소년도 볼 수 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도 닮았네. 누구? 아, 저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냐. 개를 닮은 걸로? 아니. 에바. 에바예요? 야, 바로 보내.
좀 보셨는데 누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네 번째. 왜냐면은 여태까지 다섯 명의 여자분들 중에서 그나마 네 번째 사람이 가장 순한 이미지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센 이미지보다는 약간 유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난 네 번째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4번이요. 이뻐. 아, 선한 느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마르지도 않고 약간 딱 약간 친숙한 느낌 있어요, 얼굴 자체. 저는 에즈기 너무 예뻐, 진짜. 일단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약간 동서양이 절묘하게 좀 조화가 된 느낌? 진짜 되게 착할 것 같아. 그리고 성격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 지금 고민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나. 첫 번째는 쎄 보이는데도 뭔가 그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아. 딱 봐도 나는 첫 번째. 나는 첫 번째가 제일 괜찮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분이요. 그분이 되게 키도 크시고 눈코입도 크시고 되게 날씬하고 되게 뭐라 해야 돼? 되게 모델 같고 너무 멋있었어. 진짜 섹시하고 특히 그 오프숄더. 아 오프숄더. 오프숄더가 너무 되게 하늘하늘한데도 너무 섹시했어요. 맞아 맞아. 자 넘버 4. 와 붙이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가 10년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닮아가긴 하나 봐. 여자 스타일은 처음 겪어서. 그러니까. 아 터키에서 하나가 됐어. 네. 아 잘 봤습니다. 근데... 터키. 오늘 애시안국 끝.